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하락한 2,591.8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8% 낮은 2,344.93에, 나스닥 지수는 0.52% 내린 5,836.16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지난 7개월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한달 전보다 0.2%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2월 수치는 0.2%에서 0.4%로 수정됐습니다. 국제 금값이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북한 핵 문제로 국제 정치 분야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값은 전날 대비 온스당 1.6% 오른 1,274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공습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5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5% 내린 배럴당 53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금값 등 안전 자산으로의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값은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히 봐드릴게요. 자, 5월 장미대선,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소폭 올랐습니다. 7거래일 만에 상승이었는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코스피 2130선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어제 종가는 2128포인트였죠. 자,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소폭 밀리면서 6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떨지 글로벌 또 이슈 분석해보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속 시원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인데요. 고든 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함께 보시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의 공약이 좀 달라졌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예, 뭐 일단 이 부분은 트럼프가 말하기 이전부터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고요. 그 문제는 그 문제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준 금리가 상당히 지금 낮게 유지하기를 지금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2월 달까지, 거의 5명 정도가 지금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비둘기적인 어떤 인사들로 트럼프가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자신감을 너무 갖고 있다라는 어떤 우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미 재무부가 지금 제시하는 환율 조작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비중이 한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치 절하를 위해서 외환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시장을 개입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중국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올해 들어서 27.7억 달러가 축소되고 있고요. 뭐 한국도 지금 현재 대미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위안화 달러 환율을 보면 6.8에서 6.9 이한 사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외환 조작보다는 지금 현재 하방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외환 보유고에 1조 달러를 풀어서 위안화 약세로 가는 것을 막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대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를 상당히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위안화는 앞으로 약세로 돌아설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트럼프도 좀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상당히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기업에 대해서 금융업 투자 제한 조치를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지금 현재 해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좀 얻을 걸 얻었고 환율 조작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된다면 미국과 거래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들어갔고 또 이후 러시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미국의 환율 보고서 어떤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트럼프가 지금 시리아를 공습한 때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동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거기에 대해 어떤 반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좀 공격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중국과는 어느 정도 입맞춤을 먼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 지역 쪽으로 군대를 좀 옮겨놨죠. 이미 이동시켜놨고 거기다 지금 핵항모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불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의 딜이 있었다. 그럼 어떤 딜이 있었을 거냐를 추측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중국해를 중국 쪽의 어떤 패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서 비핵화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군사적인 압박으로 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쇼를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북한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준다면 둘 다 상당한 이득을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긴장 관계에 있다는 얘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걸 또 다른 해석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리아의 지금 그 정부군 알라스드 정권을 러시아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공습한 공군 기지는 지금 오히려 피해가 거의 없어서 지금 현재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작전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60발을 때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반발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시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리아 공습을 트럼프가 해주는 순간 내부의 그 시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상당히 땡큐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 중국도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본 건 한국과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에서 그러니까 그 남사군도죠.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거기서 지금 중국과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중국한테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빼고 중국과 북한과 미국이 그 회담을 직접 해버리면 한국은 거기서 육자회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한국에 가만 지금 그 손해가 아닌가 일본과 생각이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 4월 말에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4월 말에 뭐가 있냐면 부채한도 협상이죠. 데트실링. 예,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얘기가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 만약 이 부분이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채권에 지금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디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사적인 압박으로서 내부 문제의 위기를 좀 탈출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에 좀 영향력을 주면서 이런 힘을 실어주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내부 문제를 좀 외부적으로 풀려고 했던 노력이 그 환율 조작국 문제까지 같이 합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니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찬성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분석해 봤는데요. 미국이 4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뭐 환율이 갑자기 1140원까지 예. 급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안보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명분을 증시 쪽에서 지금 증시 다 올랐으니까 이제 꺼질 거다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상당히 위험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이슈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이 모습은 미국의 증시가 꺼지면서 결국 한국도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고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증시 조정이 있을 거고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금리 인상을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노멀하게 봤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강세면을 찍고 이제 약세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증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은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다웨이 대표는 한국 언론들이 중국에서 금한령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금한령 같은 것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가요?
동의하지만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아직도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거든요. 예전에 뭐 정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충성하는 국민 그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신기를 일단 건드렸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가. 그 애국심이 충만한 국민들은 단합을 빨리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깔린 문제가 사드 때문에 관광업과 그다음에 또 뭐 쇼핑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하면서 사드에 대한 어떤 경제적 그 불이익이 상당했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몇 번을 이게 얘기했던 이슈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답니다. 그 지금 결국은 이 얘기는 우다웨이가 한 얘기 상당히 좀 이 워딩을 잘 봐야 될 게 국민들이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시작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완료되었을 때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이건 상당히 긴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면서 무역 흑자가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이 완제품을 그 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품과 관련된 건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죠. 그런데 지금 중국 진출 기업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수출이 적어지면 축소되면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은 더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번에 어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드 배치를 위해서 성주 골프장에 상당히 많은 것들 나르는 모습들이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다웨이도 지금 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이게 완만한 그 완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당히 강경한 입장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문재인 캠프 쪽과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한번 보면 송영길 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죠. 그 워딩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중국 안보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다웨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 측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번에 한국 그 대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대선에서 이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중국 안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어떤 그 워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중국 국민들이 한 거지 정부가 한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설 차례가 온다면 그때 상당히 큰 피해가 올 텐데 그게 어디서 올 거냐. 그 부분은 관광이나 소비는 이제까지는 진짜 장난이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과 관련된 그런 아주 큰 사업들 그 산업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갈 거다라는 거고 자동차 쪽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거다 쪽에 지금 얘기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시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주의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순간 그리고 그게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한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중국발 지금 사드 경제 현상을 지금 그 핵심이 뭐냐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이 노선을 한국 내부에서 이 결정하지 않게 하면서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 노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경고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정책에 의해서 니네 한국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경제정책 노선이 이제는 좀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게 증시의 영향은 상당히 크게 미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일 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예. 이번에
그 우리 언론이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북한의 어떤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거다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그 부분은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이슈로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통한 북한과의 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육자회담에서 한국이 중심 축으로서 이제까지는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정부와 전 정부죠. 그 외교 쪽의 어떤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고립되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북한 고립이 됐었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어떤 외교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이점이 될 만한 어떤 그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축소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출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호조였는데 미국 트럼프가 또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덕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사드라는 거는 사드 카드를 잡고 있어서 내놓지 않았을 때 미국과 중국과 다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내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내놔버렸고 미국은 이걸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뭘 주지 않아도 되죠. 거기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안보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이 뭐냐면 1949년도 에치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을 경계선으로 해서 미국이 방어를 하겠다. 그럼 한국은 이미 뭡니까? 미국 경계 방어선에서 제외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사이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한국이 오히려 상당한 고립으로나 안보 불안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국내 중시가 앞으로 안보 불안에 의한 리스크는 종종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황교안 대행한테 그 설명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미동맹은 나와 미국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워딩을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 대통령들은 어떤 얘기했냐면 한미동맹이 그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본인과 미국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한국 니네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쪽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지켜놓고 본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안보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그 협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경제 자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대국들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 증시,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이호룡의 돌직구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시리아, 북한 등과 연달아 갈등 관계에 놓이면서 전 세계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재빨리 금과 엔화 등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을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이미 앞서서 지난주부터 금주가 어떤 또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 금주도 벌써 중순을 넘어서면서 오늘이 목요일이면요,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추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좀 더 하락을 할지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 자산에서,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미 갈아타고 있고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폭적으로 시리아를 폭격을 했죠. 그리고 추가 폭격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리스트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거래소에서 그 공포지수로 알 수 있는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를 알 수 있는 금과 엔화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대부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등 이런 불안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금을 이동시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의 지지를 받는, 우호를 받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공습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엔화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안전자산의 지표 종목이죠. 금이 역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은 온스당 현재 금은 온스당 1292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금의 온스당 1290달러를 넘어선 것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금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9엔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9.35엔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가 붕괴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은요, FDA에서 공언한다시피 올해 두 번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30년물,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할 거 없이 모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는 2.3%대 이하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15.88을 기록함으로써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사태도 그다음에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사태마저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구촌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수의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품이 너무 많아서 옥석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뭐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연말 올 연초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죠. 2017년도를 크게 본다면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드렸고 자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 5월 9일 D-Day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개 대권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도 구축하고 경기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도 역시 주요한 테마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렇다면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1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00년대, 18세기
후반에 증기 이완을 발명함으로써 기계식 생산이 가능하게끔 했던 것이 아주 획기적이죠. 증기 이완 발명. 이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기 동력을, 전기를 일으켜서, 에디슨으로 인해서 전기 동력을 일으킨 대량 생산을 기초를, 틀을 닦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화 생산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도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시켜서 서로 융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 무늬만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종목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주도할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저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IT 첨단 기계업종, 이런 종업종들이 역시 산업혁명 관련주에서도 탑을 위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T 하면 뭡니까? 반도체죠? 4차 산업혁명에서 주 핵심 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뭐, 대한민국 1위, 세계 1위가 뭐예요? 삼성전자죠. 그리고 자율자동차 같은 자동차 업체, 역시 현대차가 이끌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통신기지, SK텔레콤, KT 같은 이런 대형 통신사들이 이끌겠죠. 이들 종목군들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만 생각하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섯 개 핵심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 사물인터넷. 두 번째, 로봇공학. 세 번째, 3D 프린팅. 이 3D 프린팅은 이제 못 만드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죠. 이 다섯 가지 테마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관련주, 이들 분야에서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 핵심, 각 분야별 핵심주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버브반 부츠대라든지 MDS테크라든지 고영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역시 올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끝까지도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들 관련주는 꼭 편입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최근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죠. 국내 증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미미했었고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시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장에서 처음으로 야, 이제 좀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물론 추세가 이탈되기 전이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33포인트가 추세 포인트라는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지속형 포인트가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계 판도가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입니다. 13일 오늘은요, 국내적으로 본데도 중요한 이슈가 있죠.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 동결의 무게비중이 실리고 있죠.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금통위에서 발표되는 금리는 동결적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과연 상향 조정할 수 있느냐. 이미 민간업체들은 2.1에서 2.5까지, 2.2에서 2.5까지 이렇게 상향, 국내외 경제연구소에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이다. 과연 한은에서도 이들 민간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느냐.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만기가 있죠. 물론 4월달은 선물과 연동된 만기가 아니라 네 마리 마녀가 날뛰는 날이 아니라 단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비할 것입니다만 순간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호가
경제 성장률이 내수보다는 수출, 수출이 잘 돼야 국내 경기는 활성화되고 그렇죠 좋아지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선진국들의 영향을 굉장히 맞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미국 정부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결과치를 내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유 공급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력한 파워가 지금 어느 정도 먹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자 지난 화요일 날 11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어요. 이번 주가 호주를 향하던 미국의 칼비슨 항모 전단이 대한민국으로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주 북한에 대한 동향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죠. 왜 이번 주냐? 11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이 북한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입니다. 이 기간 중에 뭔가 이놈들이 허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 11일 날 끝났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렇다 할 강성 발언이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의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꼬리를 좀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밀어붙이식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금의 시장을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지속 포인트, 상승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지수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2133포인트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미 2133포인트가 붕괴됐죠. 지난 화요일장에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의 매수는 자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재차 상승이 확인되거나, 그래서 첫째죠. 두 번째는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과매도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때 한해서 매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도 상승을 한다면 일부 이익실현을 하셔도 일부 현금화하셔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조금 더 관망하시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매매 타이밍은 오늘과 내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국내외 정세를 판단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우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매수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그렇죠. 상승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주식 투자는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어렵고 매도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켜보는 관망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관망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국내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필살 투자법과 함께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볼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외환영웅의 투자법일 텐데요. 어떤 투자법을 공개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90% 이상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뉴스와 언론에서 얘기하는 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해 주시면 80% 이상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테마주와 작전주 등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주는 종목들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긋한 매매 반드시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주식을 부동산처럼 매매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느긋한 매매입니다. 또한 손절과 손실은 매매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하면 손실입니다. 손실 날 때는 반드시 손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거는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요. 하락하는 거는 반드시 손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발생할 시 항상 겸손하고 내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 시장이 나와 함께 맞아줬기 때문에 수익을 주는 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시는지 투자 팁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선물이나 상품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팁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는요. 국내 선물 275.85를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5.85가 깨지면 종합지수도 하방이기 때문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잡을 준비를 해주시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 보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지수 저항선 24,342에서 지지선 23,967이 큰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유념하여 주시어서 이 부근에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저항선이 53.38이고요. 지지선이 52.36으로 중요한 가격대로 또한 이것도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 금은 지금 상방의 힘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눌림일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금, 1277.8 근처에 내려오면 강력하게 매수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는 저항선 1.07395에서 지지선 1.06005 부근 이것도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큰 박스권입니다. 지지 저항선 내에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P. S&P 500은 1차 지지선이 2334.50이고요. 이것이 지지가 될 상방으로 보고요. 만약에 2334.50이 깨지면 2314.50까지 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 코스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리고요. 필사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가 지수는 2126.12에서 2124.82가 깨지지 않는 상방으로 보고요. 만약 주가 지수가 2126.12에서 2124.81이 깨지면 2045.04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자들은 2045.04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고려해 주시고요. 기존 종목 보유자분들은 손절을 잡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외환용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008, 060. 자, 이 종목은 PCB 생산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제품 개발 진행 중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매수권은 9,450원에서 9,300원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으로 보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목표가 도달할 시 물량은 90%로 청산 후 10%만 본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배철광 종목코드 008420. 자, 이 종목은 40년간 포스코 지정 판매점을 영위하고 있어서 매출 신장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권은 3,000원에서 2,900원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200원입니다. 손절가는 2,70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 프라임
종목코드 049800. 이 종목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IT 제품 및 자동차 부품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가는 1,900원에서 1,700원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2,400원으로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9,300원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의 필살 종목은 대덕전자 문배철강 우진프라임이었고요. 추천 포인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외환영웅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현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실 수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